자, 이번에 보여드릴 마인크래프트는 바로 신기한 아이템을 만들어서 마크 깨기 가자. 일단 빠르게 기본 도구들 만들어주겠습니다. 나무 캐가지고. 자, 이렇게 기본 도구들 다 만들었고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역시 주민마을에 먼저 찾으면 좋습니다. 오, 좋아. 오, 닭도 있어. 닭도 필요한. 오, 잠깐만. 오, 주민마을 바로 앞에 있고. 좋았어. 일단 깃털이 필요하기 때문에 닭도 잡아야. 그렇지. 얘들아, 깃털 줘. 깃털 주세요. 깃털을 왜 안 주냐고. 와, 깃털 하나도 안 나왔어. 이거 싫어요? 일단 주민마을로 가겠습니다. 건초더미가 있으면 좋은데. 일단 집부터 한번 털어볼게요. 안녕, 골레마. 얍. 오, 그렇지. 빵. 빵 이 정도 있으면 됐어. 오늘 빵도 필요하기 때문에. 어, 이게 닭 많다. 좋아. 닭아, 깃털 줘. 아니, 깃털이 안 나오지? 깃털 제발. 그렇지. 드디어 깃털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깃털샷. 와, 깃털 딱 하나 나왔어. 일곱 마리 잡았는데 여섯 마리인가? 아무튼. 그리고 이제 골렘이 잡아줄게요, 여러분들. 죽어. 그렇지. 철쭉이 몇 개? 네 개. 오, 좋아 좋아. 자, 그리고 활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자갈 캐가지고 화살 제작대 만들어주겠습니다. 자, 부시털 두 개를 얻어야 되거든요. 오케이, 하나 나왔고. 오케이, 두 개 나왔다. 자, 화살 작업대 하나 만들어 줄게요. 좋았어. 야, 이거 지금 가질 사람 아무도 없니? 얘들아, 무시하지 마. 어, 화살공 생겼다. 그렇지. 자, 이제 화살 제조인을 레벨업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어. 그렇지, 활 나왔다. 아, 근데 에메랄드 하나 써버렸어. 근데 젠장. 에메랄드 하나 마저 또 거래해주고, 그리고 에메랄드 두 개로 활을 거래해주면은 됐다. 오케이, 됐어. 자, 이제 신기한 아이템을 만들기 위해서 대장장이 작업대를 하나 만들어줄게요. 그래서 철쭉이가 필요했던 거죠. 목재되게 짜르륵 해주면 바로 대장장이 작업대 설치. 자, 이제 첫 번째 신기한 아이템 갑니다. 깃털 하나, 활 하나 주면은 바로 나와라, 치킨 스태프. 자, 아주 거대한 치킨 지팡이가 나왔습니다. 와, 와, 겁나 큰데 이거. 자, 치킨 지팡이 능력 웅크리기를 하면은 야! 쫙! 그렇지! 이렇게. 오! 도전관리 위쪽 공기 좋은데? 도전관리까지 깨면서 이런 식으로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천천히 떨어지는 효과까지. 자, 그리고 능력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치킨 폭탄! 예! 와, 치킨 겁나 많이 나와. 우후! 와, 내피 내피! 어, 나 죽을 뻔했어.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신기한 아이템을 봤고요. 이제 다음 아이템을 만들러 가기 위해서 철광석을 캐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굴 발견했습니다. 좋아요. 여기 철광석 있겠지? 오케이, 철광석 아주 많고 좋고. 이 정도면 충분하겠는데? 오케이, 철 다 구워지고 있고. 좋았어. 이 정도면 됐어. 자, 이제 바로 철 헬멧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대장장이 작업대 다시 설치해주고, 여기다가 이제 원목이랑 철투구를 두면은 나와라! 바로 트리 아머! 자, 장착! 와! 자, 이런 식으로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나무 트리의 능력 바로 저항투 무한. 그리고 재생도 이렇게 가끔씩 생깁니다. 그리고 포화까지 걸린다고 하니까 이제 배고픔 다릴이 없어요. 오늘 이렇게 나무가 된 채로 마크를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신나고 가자. 자, 그리고 이제 양동이 하나 만들어주고요. 여기다가 물을 채워주고, 그 다음에 철검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신기한 아이템, 철검 하나, 물량두개 하나 두면은 바로 아쿠아 소드. 일단 공격력이 7이고 무려 공격 속도가 마이너스 2.6이 겁나 빨라.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물 관련 효과가 붙게 되는데, 전달체 힘, 돌고래의 가오, 저항 2, 수중호 이런 식으로 붙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에 바로 다이빙 해주면은 풍덩. 자, 여러분들 거품이 안다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무한 호흡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겁나 빠릅니다, 속도도. 자, 그리고 한 가지 능력이 더 있습니다. 바로 우클릭을 해주면은 보고 발사. 이야, 가라 보고야. 보고한테 다음에 이런 식으로 독에 걸리게 됩니다. 조금씩 조금씩 피 달면서 죽게 되겠죠. 안 죽네? 어? 죽어, 이씨. 죽으라고. 두 번은 맞춰야 죽네요. 아, 이렇게 광역 데미지를 줄 수 있네. 자, 이제 다시 동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원들 계속 모은 다음에 철셋을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셋 맞춰주고 이제 레드스톤이 필요하거든요. 레드스톤 저기 있다. 자, 레드스톤 발견 저기로 가야 됩니다. 흉갑 하나 만들고 모자 빼고 다 만들면 되죠. 자, 이제 치킨 스태프 들고 고! 가자. 예, 도착. 어, 무서워 무서워. 어, 스켈레톤. 우후, 죽여버리고. 어, 레드스톤 캐야 되는데 지금 어그로 너무 끌렸어. 망했다. 아쿠아 스태프 가라. 보고들아, 공격해. 이거지, 보고 공격샷. 아이, 날까지 공격하면 어떻게 해, 보고들아. 철검으로 뭐 하려고, 씨. 아파, 철검. 어, 오케이, 죽여버렸고. 자, 이제 레드스톤 캐주겠습니다. 자, 레드스톤 다 캐주고, 그리고 이제 레드스톤 블럭을 만들어줍니다. 좋았어. 자, 이제 네 번째 신기한 아이템 갑니다. 레드스톤 블럭을 두고 철곡기를 두면은 얍! 바로 레이저 드릴. 예, 이거 안 보이네? 어? 자, 레이저 드릴 이건 무엇이냐? 바로 이야, 부셔버려. 이런 식으로 다 뚫어버릴 수 있습니다. 엄청 좋죠, 여러분들? 내구도, 심지어 내구도도 안다나. 자, 이제 이 드릴을 이용해서 다이아를 찾아보겠습니다. 가자. 예. 용암 조심해야 돼, 용암. 갑자기 용암 나올 수 있어요.
용암이 빠지면 큰일 납니다. 오 좋아. 오 이런데 좋아. 오 다이아 찾았다. 예. 다이아도 그냥 뽀샤버려. 다이아 주세요. 다이아 먹어. 오케이 다이아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다이아 딱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끝났습니다. 다이아 찾았으니까 밖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 밖으로 나왔습니다. 좋았어. 자 이제 폭죽 로켓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로 가가지고 오 겁나 빨라. 속도 미쳤다. 와 속도 왜 이렇게 빨라. 자 사탕수수를 캐주도록 하겠습니다. 우후. 자 그리고 사탕수수를 종이로 만들어주고요. 이제 화약만 얻으면 되는데 아 이거 크리퍼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TNT까지 만들어야 돼가지고 화약이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최소 6개 필요합니다. 크리퍼 좀 찾아보겠습니다. 어 크리퍼 때 크리퍼. 어 크리퍼한테 가서 죽어 리퍼 나왔다 화약. 드디어 화약 하나 얻었습니다. 좋아요. 바로 다섯 번째 아이템 만듭시다. 화약이랑 종이랑 해서 폭죽 로켓 하나 만들어주고 세 개 만들어주고 자 폭죽 로켓 하나 다이아몬드 하나 두면은 빠르보로 다이아몬드 로켓. 자 다이아몬드 로켓은 무엇이냐 빨리싸 뽀 와 이거 와 엔더 진주까지 나와 여러분들. 엔더 진주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블러 황금 당근 황금 사과 와 뭐야 그래 인챈트 된 무기와 갑옷들까지. 자 한번 먹어볼까? 야미 예하. 자 아무튼 이렇게 좋은 아이템 나올 때까지 파밍 드가자. 예. Yeah. 아 좋은 아이템이 안 나오네. 에헤이. 자 일단 밤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퍼부터 일단 잡아주겠습니다. 화약 주고 터져. 화약 하나 나왔다. 터지지 마. 그렇지. 화약 나왔다. 화약 몇 개야? 화약 다섯 개 모였습니다 여러분들. 좋았어. 자 화약 다섯 개 해주고 모래를 하나 둘 셋 넷 해주면 빠르보로 TNT. 그리고 대장장이 작업대 설치해주고 이제 TNT랑 빵을 합쳐주면 빠르보로 TNT 브레드. 자, TNT 브레드의 능력 갑니다. 야미 빵. 이런 식으로 초대한 폭발까지 일으키면서 포션 효과까지. 와 포션 효과 너무 많은데? 이렇게 짧게 포션 효과가 부여됩니다. TNT 브레드는 이따가 엔더 드래곤 잡을 때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끼도록 할게요 두 개는. 자 이제 아까 못했던 다이아몬드 로켓으로 파밍 다시 들어가자. 진주가 무려 22개 됐다. 자 이렇게 해서 파밍 끝났고요. 갑옷 대충 맞췄고 그리고 진주 22개에다가 흑여석이 무려 64개. 용암호수 찾을 필요도 없죠. 황금사 37개. 자 그럼 여기다 이제 지옥문 만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됐다. 자 이제 지옥으로 가자 껴. 자 지옥에 왔습니다. 엔더 진주는 다 모았기 때문에 요새만 찾으면 돼요. 근데 요새 찾기 전에 우리가 찾아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현무암. 여기서 현무암을 찾아내야 되는데요. 요새를 먼저 찾을 것 같아 진짜. 어 저 현무암인가 잠깐만. 이거 현무암 맞죠 여러분들. 자 드릴로 조져버려. 이거 현무암 맞지. 그렇지 현무암 찾았다. 오케이 그렇지. 자 이제 대장장이 작업대 설치해주고 현무암 하나 철도끼 하나를 주면은 빠르보로 버설트 해머. 공격력이 16이나 되고 공격속도는 마이너스 3.3입니다 자 그리고 이 현무암 해머를 갖고 있으면 화염저항이 무한으로 붙게 되고요. 그리고 한가지 능력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360도 어택. 자 이제 요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새 어딨니? 자, 요새만 찾으면 되는데 오케이 요새 찾았다. 좋았어. 자, 현무암 해머로 블레즈 뚝배기 까겠습니다. 뚝배기 뚝배기 촤 후아 일로와 일로와 일로 내려. 와 이 자식아 다 맞다. 자 이제 드릴로 톡. 오케이 이렇게 해서 지옥 졸업했고요. 이제 엔더에 있는 10개만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엔더월드 찾으러 가자. 우후 저쪽이다. 여기지. 어 여기다 찾았습니다 여러분들. 자 레이저 드릴 가자. 어우 한방 캐고 치킨 스태프. 어 나왔다 찾았다. 오케이 어 지나쳤어. 자 여러분들 찾았습니다. 빠세야. 우후. 자 25개 달성. 바로 전벌레 보이고요. 뭐야 어 뭐야 바로 있어. 뭐야 이거. 바로 전벌레 보이길래 혹시나 했는데 진짜 바로 옆에 엔더 포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톡. 오케이. 와 심지어 3개 꽂혀있고 너무 좋고. 자 이제 엔더 드래곤 잡으러 가기 전에 마지막 아이템 만들어 보겠습니다. 대장장이 작업대 설치해주고 흑여석 하나 철벌럭 하나를 두면은 나와라 바로 옵시디언 캐논. 이거는 이제 들어가서 써보도록 할게요. 자 갑시다 고! 야호! 오 바로 위에서 태어났어. 자 대포를 이용해서 이제 수정을 터트려 보겠습니다. 발사! 뽀! 그렇지! 뽀! 그렇지! 뽀! 뽀! 저기 하나 남았다. 자 마지막 수정 컷! 뽀! 아 뜨가! 아 뜨가! 아 뭐야? 여기다 토를 발사했어 씨. 야 너 이제 끝났다 이 자식아. 자 이제 TNT 브레드 먹을 준비. 자 드래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준비할게요. 준비 자 먹어보겠습니다. 야미 야미 뽀! 오 그렇지! 한 번 더! 아 날았어. 나 뭐야 아씨 날려보냈어 뭐야. 그냥 뚝배기 까겠습니다 여러분들. 가! 촤! 와 데미지 미쳤고 어 그래 너무 빨리 도망가. 너때 안 남았어 이 자식아. 라스트 원 그렇지. 마지막 대포샷 발사 뽀 그렇지.
예측자 미쳤다. 우후!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발사 뽀.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신기한 아이템도 만들고 이렇게 나무가 돼서 마크를 깨봤습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마크 컨텐츠로 돌아올게요. 그럼 이만 안녕.